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단식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주는 긍정적인 건강 효과에 대해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비키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키토 차원에서 단식이라는 건강의 한 카테고리로서 중요하게 요즘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는 단식을 잘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단식을 조금 실행을 하고 있고 그 건강 효과를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간헐적 단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는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에서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단식이죠. 끊을 단의 음식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끊는다라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 되겠죠. 그래서 단식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즉 열량을 가진 어떤 것도 먹지 않는 상태를 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여쭤보세요. 그래서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은 이겁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를 갖고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칼로리가 없는 것들을 먹게 되면 그거는 단식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먹게 되면 그거는 단식을 끊게 되겠죠. 단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은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즉 칼로리가 있는 것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가장 크게 우리 몸에서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떨어지고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동화 호르몬이고, 동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A랑 B랑 있는 것을 합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포도당을 먹게 되면 포도당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글리코겐으로 만들고요.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지방을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세포에다가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는 살이 더 찌게 되고 간과 근육 속에 더 많은 포도당 복합체가 쌓이게 돼요. 반대로 이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반대 역할을 하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이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과 근육 속에 있는 글루카곤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꺼내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마치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호르몬이고요. 단식 상태, 즉 에너지를 공급받는 상태가 아니게 되면 우리 몸속에 인슐린 호르몬은 떨어지고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해서 몸속에 그동안 저장해놨던 에너지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아셔야 될 개념이에요. 가장 간단한 개념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몸속에는 mTOR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mTOR라고 하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성장을 담당합니다. 활성화되면 우리 몸속에 아까 마치 인슐린처럼 여러 가지 성분들을 붙여서 복합체를 만들듯이 이 mTOR라고 하는 단백질은 성장과 관련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근육이 성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암세포가 성장을 한다든지 우리가 세포를 계속 분열해서 더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mTOR를 다른 말로 성장인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mTOR라고 하는 성장인자가 단식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단식 상태에서는 성장인자의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원이 투입이 되어야 이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할 텐데 에너지원이 공급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약간 성장보다는 에너지원을 더 구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몸속에 있는 거를 활용하세요 라고 되는 거죠. 이제 이 mTOR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성장인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개념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자가포식과 자가소멸입니다. 다른 말로 오토파지 또는 아토파시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가포식과 자가소멸이라고 하는 작용인데요. 그동안 우리 세포에서는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세포라는 것이 항상 성장할 수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포도 늙은 세포는 서서히 죽고 다시 새로운 세포로 재생돼서 우리 몸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늙은 세포들 또는 필요 없는 세포들 또는 나쁜 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청소를 해야 되고요. 그 빈 자리를 새로운 세포들로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자가소멸과 자가포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왜 일어나냐?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식 상태일 때, 즉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우리 몸 자체 내에 있는 에너지를 활용해야만 하는 그런 단식 상태일 때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슬슬 청소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을 태워서 하나의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시기를 갖는 겁니다. 자가, 스스로를 포식,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과 위험한 그런 암세포들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청소하고 세포의 자가 소멸, 즉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세포를 스스로 소멸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몸을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간을 갖는 겁니다. 다시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새롭게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에서 진행했었던 디스크 조각 모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스스로 청소하면서 더 많은 용량을 확보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몸이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주는 것이죠. 자, 정리해봤을 때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어떠한 것도 먹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의 분비가 최소화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게 만드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성장을 담당하고 있던 mTOR라고 하고 있는 성장인자의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세포의 자가 소멸과 자가 포식 활동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청소하는 활동을 위한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더 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 나중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세포를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왜 건강에 좋냐? 사실 이거는 단순 우리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만 이 단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식을 하는 이유는 체중 감량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의 노폐물 청소하는 기회를 갖고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의 소화기관에 잠깐의 휴식기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뭐 방탄커피가 왜 이 이슈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mTOR가 뭐고 자가포식이 뭐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간헐적 단식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고요. 궁금하신 점은 조만간 더 자세한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